태연이가 볼까 이제? 엄마가 걱정하는 아이라고 해놨어. 엄마가 왜 뭘 이렇게 걱정해? 이 얘기를 진짜 그만하고 싶긴 한데 어서 했는데 내가 왜 엄마가 좀 왜? 예쁘기는 하잖아 사실은 사실은 아니야?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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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긴 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내가 마음속 깊숙이는 정말 겸손한 마음인데 그래도 예쁜 사람도 세상에 많고 우리 멤버들도 다 예쁘잖아 그치, 그치, 그치. 내가 제일 예쁘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건 뭐야? 아, 근데 항상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면 또 민망해질까봐. 너무 기만하는 것 같고.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. 그때부터 그냥 감사합니다. 예쁘죠? 제 예쁘죠?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거 모니터를 하시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. 뭐라고? 미연아, 힘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너무 걱정이 된 거야. 우리 딸이 또 공주병 걸리고 막 연예인병 걸리면 어떡하나. 그럼 미연이 엄마 그래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디 다니면 우리 딸 저 닮은 거 아시죠? 이러고 다닐걸? 우리 딸은 아빠는 일도 안 남았어요. 미연이는 본인이 예쁘다는 걸 언제 처음 알았어? 언제부터 알았을까? 나는 사실 항상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. 태어나자마자 예뻐, 예뻐 이렇게. 아까 그냥 한창 그런 말 듣고 자랐었단 말이야. 진짜? 그래도 왜 자른 거지?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데뷔했는데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나오는 거야. 뭐지? 나는 내가 데뷔하면 나 세상을 다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거 나 현실에서 진짜 놀랬어.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왜 그렇지? 나 뭐가 문제인가 이랬는데 이제 이 메이크업과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잖아. 그런 맞는 그런 스타일링을 찾아가면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얼굴이 되더라고. 이제 찾았어. 미안해. 그러면 난 좋아. 계속 이제 본인이 예쁜 걸 예쁘다고 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형님 제 데뷔 초 때 약간 저랬습니까? 제 모습이? 너는 그때 생각이 나요. 언제 본인이 예쁜 걸 알았어? 언제 알았어? 제가 거울을 보고 나라는 걸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? 예쁘더라고요. 그러면 미연아 너는 네가 생각했을 때 뭐 우리나라 연예인 이쁜 사람 많잖아. 딱 진짜 누가 제일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진짜 예쁘다. 딱 아이돌 여자 아이돌 분들 중에 멤버 빼고 멤버 빼고 멤버도 빼고 야 포함해도 얘 포함해도 연기자하고 다족 한 명. 내가 이제 또 MK MC잖아. 많이 볼 거 아니야. 진짜 많은 분들을 뵈. 누가 다 예쁘셔.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예뻤을까? 다 예쁘지만 나보다? 나보다? 야, 정확히 알려줘. 야, 진짜 자기 얘기 했어야 돼.